여기 이제 누나랑 이제 같이 타고 가는데, 누나가 뭐라 하냐면은 자살방지원들 있잖아요. 한 사람당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만 해도 200만원 정도 되고, 또한 이거 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가족들은요 1000만원, 1500만원씩 그 정도씩 이제 번대요. 그러니 안 하겠습니까? 그래 나라의 빚이 일경에 이르르고 대출도 이제 해주면은 대출도 엄청난 금액을 해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여기 완전히 저기 노래사진 여기 다 이 주민들이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몰라셨죠.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뭐에 당하실지 몰랐다가 이제 이것이 이제 화학무기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거 알고 이제 다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너는 20만원짜리인가 보다. 그러면 아니요. 10만원짜리. 너는 10만원짜리 쏘고 있지? 그러면은 아니요. 5만원짜리요. 막 이렇게. 예?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밌어요. 여기 이제 시골. 말씀하시는 게. 응? 여긴 다 동네가 다. 네, 전라도는 그 그래. 부모님 옆에 보면은 구두방 드러나니까 좀만 해서.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쏘고 여러 사람들한테 쏘고 다녔다. 이름까지 다 아시고. 명구야. 방금 원구. 명구 아니라 명구야. 우리 방에 집에 들어오지 마. 그다음에 이제 목걸이 끊었다고. 맞아, 목걸이도 끊는다. 목걸이 끊은 거. 무단침입자. 무단침입자는 이름 뭐예요? 김명구. 무단침입자 김명구. 목걸이 기우시잖아. 저 귀여운 거 그 몇 개 끊어놨대요, 김명구 씨가. 들어와가지고. 동생이 사다 주셨는데. 끝만 끊어라? 아이고. 열짓을 다 하지. 와서 세 개를 끊었대. 부시고. 심리치료 한다고. 그래서, 명구야, 끊지 마라. 그러면, 알았다 그런다고? 아니, 알았다고는 안 하고. 다른 거를 이제 이렇게 또 흠집을 내고 왔어. 다른 거. 아, 흠집을. 야, 여기는 이 동네다 보니까 오래 여기 사시고 다 아시다 보니까 다 아시는 거야. 전라도가 그래. 향후회가 많아서 서로들 이렇게 돕고 살기 때문에요. 다 알아. 너 얼마짜리냐 하면 다 얘기도 해주고. 알고 또 얘기하면 알았다 그러는데요, 다. 맞죠? 다 알았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아, 이런 사람이. 아, 우리 저기 뭐야. 상승장수가. 아우, 아직 아저씨는 왜 이렇게 그냥 막 그 화학 냄새가 나고 무슨 막 그 세정제 냄새가 나. 그랬더니 아니 내가 뭐 저기 뭐냐 저기 그 생선 팔아오는 사람이 생선 냄새 나지 뭐 그런 냄새가 나. 그런 게 말이야. 생선 냄새가 나지 무슨 놈은 막 세제 냄새가 나. 내가 그만 아이고 정말. 저쪽으로 막 도망가다시피 남편이서 그러면 막 피해 다녀. 아니 생선 냄새가 나야지 뭔 놈 세제 냄새가 나. 아저씨 옆에만 무슨 놈은 막 그냥 화장품 냄새도 아니고 무슨 뭐 이상하게 막 세제 뭐 막 세정제 뭐 그런 냄새가 나. 화학 냄새가 나고. 아니지 생선 냄새지. 아이고 누가 그걸 몰라요 아저씨. 누가 생선 냄새를 몰라. 그러니까 이게 환경적 요인이라고. 그렇게 그런데 좀 냄새 나는 데는 더 일부러 막 뿌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 피해자들이 뭐에 당하는지 모르잖아. 맞아. 아, 너무 무시. 나 이거, 아, 이거요. 이게 내렸어야 되는데. 그래요. 예. 사람이 이렇게 저기 보더니 막 떨어져서. 나는 절대 안 째려보거든. 아이고, 아저씨, 어르신이, 점잖은 어르신이 왜 나를 이렇게 째려봐, 이렇게. 치즈버섯 먹으라고. 째깍하게. 막 크게 싸우는 걸로. 그럼. 그치. 그리고 왜 주머니로 자꾸 이렇게 해요? 넣다 뺐다. 야, 누르느라고, 이제. 핸드폰 이렇게 해가지고 누르는 거야. 그렇지. 네. 아니, 나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없어. 네. 아니, 나는 아저씨한테 감정도 없고, 아저씨, 저기, 물건, 이제, 그런가, 어쩐가, 그런 건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지만, 나는 아저씨 절대 나쁜 감정 한 번도 없어요. 없어. 네? 근데, 점잖으신 분이, 내가 점잖으신 분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면 쓰겄어, 이렇게.
이렇게 맞아, 봐도 맞아. 내가 아저씨가 나를 이렇게 쳐다봐도 내가 멋스러운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러겠냐. 째려보기. 점잖으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다 얘기해. 그러니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왜 써? 그러면 안 되니까. 딱 잘라서 얘기를 안 하는데. 야, 알았어. 알았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니까. 아니, 남자도 그렇게 안 해. 아니,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나는 이제 자살방지원들 이렇게 쏘잖아. 아유, 자살방지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러면은 나를 이렇게 쳐다봐 놀래가지고. 수고가, 이제 먼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러면 예? 이래. 놀래지. 이게 복지센터에서 치료하라고 와서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수고한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자신들이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수고하십니다 그러면은 예? 이래 자살방지원님? 그러면은 아 예 이런다니까 저기를 저기 이제 저기도 다 새로 누나 그 아저씨가 근데 그 아들이 삼목회장이라는 아들이 저기다 사무실을 차렸어 지금 아마 저기서 쏠 거예요 사무실을 거점 지역을 하나 두거든 장사가 잘 되는 집이 있어 거기서 아니 거참지야. 자기네 집이요 아버지 집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니까 원래 박사장이 이 동네 유지였었어 갖고 옛날에 여기가 주차장 자리 저기였대 여기가 운전 배우는 그런 학원이었었대 자동차 학원 운전 배우는 학원이었었는데 이제 좁잖아 아무리 좁아서. 우리가 보기엔 크다고도 이제 조금 이제 그 운전 가르치기는 학원은 학원으로 봐서 이제 조금까지 단대는 이상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기를 다 공부를 쳐놔가지고 이제 그랬다고 하더라고 어우 약 좀 봐라 와, 이거 뭐야? 다리에다가. 나 다리가 계속 아파가지고, 배 아픈 거야. 아우. 막 덩어리가 엄청 들어온다. 여기도 있고, 맛도 이뻐서. 와, 저쪽에서 형님, 건너편에서 덩어리 엄청 들어와요, 막, 약덩어리. 와우. 스팸. 아, 통증이 장난 아니에요. 약속이야. 아우, 진짜 이게. 못 자게 하려고? 못 자겠나 그래 못 자겠나 아우 나 진짜 장난 아니야 아우 발 아파 씨 이거 보세요 여기 아우 사진 잘 나오나 위치야 이거 지금 이러니까 나오는 거야 여기 지금 엄청 많이 이렇게 해놨고 여기 아우 진짜 아 표시도 안 나게 하나 다리를 지금 계속 긁었어요 여기 보이죠 이거 이 모기가 아니에요 예, 보이죠 이거 증거로 예 이거 증거에 손목이 들으면 양날라고 간다 계속 긁게 해가지고요 예. 이거 진짜 못된 짓 아니에요 이거 아까부터 예, 여기도 봐요 이거 있죠 이렇게 내가 속은 못 보여드리겠네, 정말. 그렇잖아. 아우, 정말 장난 아니에요. 오, 저거 봐요. 저쪽, 창문으로. 아, 창문에 이제 약 들어오는 거지. 너 지켰거든. 아, 정말 이게 큰일 났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멋있어. 그래도 땀 문질러 놓자. 아우. 진짜 너무한 것 같아. 이건 아닌데. 밤에 이거 새벽 4시가 넘었어요. 4시. 네. 아, 얼굴에도 막 지금 장난 아니야. 아. 형한테 안 쓰고 왜 나한테만 지랄 했었고? 형한테 쓴다니까. 그래? 아.